한번 붙으러 오신 것 같아. 저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이 카메라로 돌려서 거기를 찍으면은. 아, 그래요? 응. 이해를 할 것 같아. 좀 똑바로 앉으시고, 주머니에서 손도 좀 빼시고 그러세요. 네. 네. 결혼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것보다 결혼했냐고 물어보지도 못해? 근데 그런 걸 맞추셔야 되시는. 결혼했냐고 물어봤잖아. 그 묻지도 말고 계속 얘기해야 돼? 원래 그런 걸 아셔야 되는 상황 아니신가요? 그래요? 네.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 내가 지금 본인 앞니를 얘기를 해주려고 결혼을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네 일단 했습니다. 네. 남편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생일? 11월 17일. 이것도 양력이에요? 네. 언니 근데 올해 조금 망신 수 있겠다. 네 지금. 올해 조금 망신 수 있겠고 본인이 성깔이 보통 성깔 아니겠어, 응? 뭐 성깔 없는 사람 있어요? 성깔 없는 사람도 있죠, 응? 성깔 없는 사람도 있지. 근데 지금 뭐가 화가 났어? 뭐 아니야. 태도가 왜 그래, 점을 보는 태도가? 네, 그냥 들으세요. 네. 어쨌든 올해 언니가 조금 망신 수가 있겠고 결혼을 해서 일부 종사할 수가 없는 사주예요. 이 결혼 언제 했어? 제가요? 응. 결혼한 11년 전에요? 결혼을 일찍 했네. 네. 언니는 원래 시집을 늦게 가야 되는 사주예요. 어? 시집을 조금 일찍 갔고 본인이 이 남편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도 어? 일부 종사할 수 없는 사주야. 그러니까 시집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언니가 해야 돼. 우리 같은 이렇게 신내 가물도 있고요. 어? 본인이 또 남자가 결혼을 했어도 남자의 풍파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시집을 가서 남편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남자를 두고 어? 그래야 돼. 왜 웃어? 너무 이상한 사주잖아요. 이상한 사주더라도 본인의 사주잖아.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요? 앞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다? 근데 지금 남자 없어? 네 없는데요. 이 남편하고 결혼하고 남자 한 명도 없었어? 네 없어요. 남자가 없었을 수 없고 어? 나는 내가 오늘 어찌됐든 신점을 보러 오셨으니까 근데 내가 보는 견해로는 언니가 남편하고 결혼한 지 10년 됐다며. 어? 근데 언니는 남자가 없었을 수 없어. 제가 없었다는데 왜? 네. 응. 근데 나는 없었을 수가 없어. 거짓말하는 거겠지. 제가요? 본인이 지금 점사를 보려고 오셨으면 태도를 조금 분명히 하시고요. 어? 그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하지 말고. 왜 그래? 나한테 뭐 감정 있어? 저는 그냥 일상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 대화가 그렇게 말투가 그래? 네.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태도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그냥 늘 똑같이 하는 건데. 아니 아까 남편 결혼했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말하기 전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당 알기로 우습게 하는구나. 응?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맞춰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려고 시간 내서 돈 들여가면서 오는 거 아닐까? 너 여기 돈 들여서 왔어? 그건 아니지만 여기 돈 들여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점사 보지 않아. 예의가 없어요? 본인한테 어?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고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어? 신령님 전에 언니 사주팔자를 놓고 이런 사람이 왔다라고 점사 봐주세요 하고 어? 본인이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어?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뭐가 궁금해 언니? 그런 것도 좀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며 다.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어? 남자 때문에 온 것 같거든? 지금 이 부부에 문제가 있고 어? 부부 관계에 본인네들이 문제가 있고 3-4년 전서부터 본인이 어? 바람 아닌 바람이 들어서 인간의 바람이 들고 여기다도 정착을 못하고 저기다도 정착을 못하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라며 다. 네, 아니에요. 남자 없었다며? 네. 볼 게 없네. 봐주셔야죠. 그래도 왔는데. 다 틀렸다는데 뭘 봐. 다른 거 그럼 말씀해 주셔야죠. 아, 다른 게 뭐가 궁금하냐고. 그것도 맞춰주셔야죠. 그 제가 입으로 얘기를 하면은 돈 벌어오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나하고 귀싸움 하자는 거야? 아니 귀싸움이 아니라 맞잖아요. 뭐가 맞아? 이게 맞는 거죠. 제가 하는 내가 언니한테 봤을 거죠? 때는 분명히 부부에 문제가 있고 어? 그건 아니라니까요. 어, 나는 그게 맞다니까? 전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네. 없는 걸 뭐 없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관심 없다고 남자한테? 그럼 망신수는 무슨 망신수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망신수가 남자로 인한 망신수고 어? 두 부부가 지금 삼재팔란의 이별수가 작년부터 진을 쳐서 들어있고 본인이 인간으로 인한 어? 남자로 인한 구설, 망신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아니라며. 난 해줄 말이 없네. 내가 못 맞췄어? 못 맞췄어도 어쩔 수 없이 어? 나랑 계속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시간을 해서 왔을 때는 저도 듣는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듣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 너무 아닌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냥 이런 얘기 듣자고 제가 여기 온 건 아니니까. 야 점을 보러 와서 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그거 맞거든. 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오는 점은 여기서 실령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밖에 안 보여. 언니 남자가 둘인지 셋인지 어? 하나 때문에 지금 망신이 오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남자 하나로도 보이지도 않고 어? 이미 지금 언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41이지? 37, 8부터 남자 바람이 불었거든? 내가 지금 여기 카메라 있어가지고 인간의 바람이라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 본인이 계속 맞추라고 하니까 내가 계속 약이 오르거든? 여기 지금 신당이잖아. 네. 거짓말하면 점 안 봐주지. 아니 점을 왜 안 봐줘? 점 보러 온 사람. 여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워서 역학으로 하는데도 아니고 신당이라서 신점인 줄 알고 점 보러 온 사람 아니야? 맞아요. 그럼 신이 본인이 마음을 그짓으로 하고 나한테 점사를 보면 신이 점사를 내주겠어? 아니 근데 그럼 맞추셔야죠. 저는 아니라는 거 여기서. 나 환장하겠네 진짜 점쳐서부터. 내가 이거 지금 카메라 있어갖고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어? 너 38, 7 이때부터 남자 바람 안 들어왔어? 네. 전 지금도 관심 없는데요. 남자한테 관심 없어? 네. 웃기고 있네. 남자한테 어? 남자한테 환장할 한이라고 하시는데 네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 할머니가 원래 욕쟁이 할머니야. 그래서 지금 욕이 나가는데 여기 방송 지금 카메라 있어갖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거짓말이야? 뭐 아니라는데 뭘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나는 그 전밖에 안 보여. 남자가 둘인지 셋인지 그 사이에 지금 어? 가로막혀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인간 지금 이별수가 들어오고 어? 잘못하면 관제도 갈 수 있고 어? 망신이 지금 여기저기 코가 걸리게 생겼는데 너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뭘 뭐 하자는 거야? 무당하고 갈고 지금 기싸움하고 놀자는 거야? 아까 처음서부터 어? 아까 처음서부터 태도가 주머니에 손 넣고 삐대고 앉아갖고 그렇게 앉아있더니 내가 하는 말 틀렸어? 너 인간 바람 안 들어왔어? 인간 바람이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인간의 바람이 뭔 소린지 몰라? 내가 중국말 했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면 여기 지금 어? 그러면 본인이 인간의 바람도 뭔지 모르겠고 어? 남자 바람도 뭔지 모르겠고
망씨는 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맞춰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야 내가 너 같은 맞추려고 무당됐어? 어? 어쨌든 사람이 벌어지는 일들을 맞추시려고 사람이 벌어지는 일들을 맞추려고 무당을 하는 거지. 어? 근데 왜 기륭 화복을 점치려고 무당을 하는 거지. 근데 너같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아휴 뭘 못 맞췄다는 거야? 너 인간의 밥 나는 그 전밖에 안 나와. 어? 나는 그 전밖에 안 나온다고. 37이었 너 결혼도 너무 일찍 했고. 어? 일부 종사 못 한다는 사주라고 했고. 남편하고도 지금 이별 공방이 든다라고 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그럼 여태까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37, 8에 지금 본인이 지금 41살인데 37, 8에 본인이 이미 남자 바람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내가 수령님이 거짓말 하나 보지. 너 남자한테 한장병 걸린이라는데 김 사장님 아니라고 해봐. 너 남자만 보면 한장하잖아. 근데 지금 누구 부신 거예요? 아 여기 PD 불렀어. 여기 PD 불렀어. 나 이거 촬영 못 하겠어. 왜? 이거 꺼. 너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거 맞잖아. 남자만 보면 다 들이대잖아. 내 말 틀렸어? 너 얘한테도 안 들이댔니? 얘도 남잔데. 전 못 봐주시겠다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러면. 가 그러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진짜. 뭐야? 쟤 뭐야? 이 상황이 뭐냐고. 아 일단 이거 꺼봐.